미래에는 핸드폰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겠죠?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한 초등학생의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탈부착 배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2023년 8월 17일 유럽연합은 새로운 법 하나를 발효합니다. 이름하여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배터리가 만들어내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 조항 중에 눈에 띈 단 한 줄. 소비자가 제거 및 교체하기 쉽도록 만들어라. 이 조항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배터리 탈부착형 스마트폰을 다시 만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배터리와 환경은 어떤 관계길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환경을 지키는 배터리입니다. 여기 배터리가 인류의 일상을 바꾸리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가 이제 가장 핫한데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가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과생산되는 재생에너지들을 저장하는 장치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배터리는 탄소 배출 저감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산업은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트렌드와 함께 이미 무서운 기세로 성장 중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수의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쓰고 버릴 때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의 재료를 찾고 구매하는 데부터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시세에 맞춰서 잘 사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얼마만큼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는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 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필수 재료로 필요합니다. 이 재료 대부분을 우리는 땅과 바다 등 자연에서 얻어오고 있죠. 그래서 채굴 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을 주더라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켈 광석을 채굴하고 나면 니켈은 1-2%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나머지 90몇% 되는 거는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땅을 메꿔놓고 그냥 두면은 나중에 비가 오면 무너지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하니까 그다가 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고요. 아예 그 길을 농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농부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먹을 거를 계속 수확할 수 있게끔 전체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필요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아예 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심해에서 나오는 광석을 제가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저에 어떤 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체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 채굴 과정에서 어떤 미생물들이 죽을지, 얼마만큼 해저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금 구매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재료 생산지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곳의 평화까지 생각합니다. 배터리 생산에 중요한 대부분의 광물들이 개발도상국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많이 채굴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용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 노동을 착취하기도 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강제 노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가서 봅니다. 시사를 가서 자금들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것들이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의 무장 세력들한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또한 같이 깊이 있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업 경쟁력을 갖춰보고자 정기적인 실사 체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원재료를 구매하면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기존에 사던 것보다 비싼 거예요.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저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더 노력해서 더 싸게 사면 되고요. 광물을 단지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을 넘어 윤리적인 구매를 추구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처럼 엄선에 수급된 재료는 세계 곳곳의 생산 공장으로 보내져 배터리가 됩니다. 이곳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기업에게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아리백이라는 이니셔티브하고, 업무용 차량의 100%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자는 EV백이라는 이니셔티브에 전 세계 배터리 업계 최초로 동시 가입을 했고요. 21년 기준으로는 아리백 가입한 모든 회사들 중에 전환율 국내 1등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22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사업장의 61%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같이 일하는 다른 회사와 함께하려는 노력도 합니다.
협력회사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유난 끝에 탄생한 배터리는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쓰입니다. 그리고 그 수명을 다한 후에도 그냥 버려지지 않죠. 수명을 뭐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폐배터리를 전기차 배터리로는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용도의 배터리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25년부터는 이 폐배터리들이 정말 많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다시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ESS라든지 전기차 충전기 용으로 사용하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과생산되어 벌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설비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 ESS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ESS 자체를 폐배터리로 만든다면 더욱 친환경적인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배터리 원재료 수급부터 생산, 폐기, 재사용 및 재활용까지 이렇게 전 과정을 꼼꼼하게 신경 쓰는 배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은 조금 자랑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파일럿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 첫 배터리 여권을 같이 만들었어요. 배터리 여권이란 QR코드를 찍으면 배터리의 기본적인 뭐 성능, 무게, 내구성 이런 기본 정보뿐만이 아니라 생성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광산이나 제련소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이 없었는지 여부들을 모두 다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미국이나 EU에서 각각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모두 다 충족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ESG 요건들을 저희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회사가 ESG 경영의 선도 기업이 되고 최대한 모든 공정에서 정말로 100% 친환경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산 채굴부터 시작해서 그걸 재련하고 그걸 가공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의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다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보다 시간과 비용을 배로 써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친환경 배터리가 오염에 지친 지구를 새롭게 충전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앞으로 조금씩 발을 내딛습니다.